제주도에 위치한 한 난타 공연장. 그곳에는 특별한 외모를 가진 강아지가 살고 있었어요. 곱슬곱슬한 털을 가졌지만 하는 행동은 영락없는 리트리버인 강아지 골든두들이었죠. 이 특이한 외형의 강아지는 극장에서 단원으로 일하던 보호자를 따라 함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극단의 단원들은 귀여운 외모의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보호자가 일하는 동안 강아지는 극단의 뒤뜰에서 다른 강아지들과 마음껏 뛰어놀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극단에서 일하던 보호자가 더 이상 강아지를 만나러 오지 않았고 강아지는 영문도 모른 채 극단의 뒤뜰에서 하염없이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아지는 보호자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극단의 단원들이 돌아가며 돌보고 있었지만 이 가여운 강아지를 평생 가족으로 맞아줄 누군가가 필요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게 보호자를 잃게 된 골든두들은 마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리트리버 레스큐의 임보처 설구하우스로 오게 되었어요. 강아지, 이거 허물을 벗고 있어, 허물을, 어? 잘 살러 놀아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살구. 던져줘. 알았어, 던져줄게. 에이구, 뭐가 신났어, 갑자기. 아야. 아이고 이뻐라. 메모야, 마지막이야, 마지막. 메모. 뭘 원해?
Yeah, we got a definite. Somebody's first brother's shot. You're so weird.